오늘은 부여에서 빵원으로 살아볼 겁니다. 거지에서 왕이 되기까지의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이 빵원 챌린지 하면서 일하면서 촬영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오늘은 애들이 같이 가준대요. 아, 윤진이 챌린지 동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6시 반인데요. 출발하자마자 차가 너무 막히네요. 오늘은 윤진이가 일을 꼭 구하길. 제발. 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일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일을 구하러 가봅시다. 아, 자빌코리아. 자빌코리아 있네. 전화를 해볼까? 예?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혹시 오늘 같이 당일 알바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아, 따로 없으세요? 처음은 실패다. 저기 또 인력. 인력? 또 있어요? 인력 있네? 인력.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 계십니다. 보통 인력 사무소는 새벽부터 좋아해서 아, 용역 가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용역 구하시나요, 혹시?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일할 곳이, 아, 있을까? 갑자기 불안하네요. 무슨 축제를 하나 봐요? 9월 6일부터 6일. 어, 오늘이네. 어, 오늘이지. 이런 축제 현장을 가면 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더 가보자. 카센터 물어볼까? 몰라요. 가볼까요, 그래도?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오늘 당일로 할 수 있을까요? 혼자 노는 것도 하루가 빡빡한데. 아. 버섯이요, 버섯. 버섯이요? 재배사. 재배사 사다가면은 거기를 구할 거예요. 재배사 같은 경우는 이 읍내 쪽은 네. 도시형이잖아요. 네. 이게 약간 저기 외곽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아, 그래요? 일반 이런 데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일반적인 거는. 안녕하세요, 어머니. 혹시 저희 부여가 처음인데 그 일하려면 조금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고 이런 곳이 있을까요? 저 시장이나. 시장이요? 시장이 있어요? 시장.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김에 부여 자랑도 한번 해주세요. 사람들 인심 좋고 과일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수박 내려주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가 정림사지. 아, 돈 내고 가는데 나 못 가요. 오빠 여기 있을래? 나랑 수박 갔다 와. 아, 갔다 와요? 어? 여기 문이 열려 있어요? 아니, 문 열어놓은 건 꼼짝을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요신님, 여기 5층 석탑 옆에서 한컷 찍어요.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그냥 예, 알아서 캡처하세요. 다 됐어요? 예. 부여 중앙시장. 어. 근데 내가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시장인데 한산하네. 여기 튼튼한 일꾼 있습니다. 일만 시켜주세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내가 다 창피했어. 아, 약간 그거 같아. 그 선거 유세하는 것 같아요. 고추 손질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일할 거 있으면 시켜주십시오. 상사가 돼야 알바, 상사가 돼야 알바 같아. 어머니, 혹시 일꾼 안 필요하십니까? 아, 그래요? 네. 윤진이 먹고 싶겠다, 야. 네. 배고프지? 먹고 싶네요. 아, 아니야, 아니야. 우와, 인심. 사람들 인심 좋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미떡집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찐텐 공짜로 주셨어요. 어.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땡기고 버리기가 안 되잖아. 맞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이 쓰레기 버려주신다고 달라고 하셨어. 인심 좋은 사장님께 물도 한 잔 얻어먹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어요. 아, 이거 일 못 구해서 어떡하냐. 아, 씨, PTSD 온다, 씨. 아, 힘들긴 힘들다. 야, 빵원 챌린지 하지 말자니까. 그럴 줄 알고 내가 일을 구해놨어. 따라와. 가자. 자, 축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래서 여기서 뭐 하는데? 여기서 이제 너는 왕이 되고. 왕? 너는 왕비.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인천편처럼 일을 못 구하면은 좀 윤진이가 좀 난처할 것 같아서 일을 구하는 와중에 이런 축제를 알게 됐고 거기서 왕 역할이 필요하고 왕비 역할이 필요하대. 또 우리 팀에 마침 아름다운 왕비 같은 애가 있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 쉬워. 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한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저희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사실 이 축제가 예. 21년부터 네. 국가유산청에서 이제 미디어 아트 네. 사비 연희를 주제로 네. 이제 이 대한민국의 중심 교류지 역할을 했던 네. 백제의 역사를 재해석한 축제이고요. 아. 오늘 그래서 왕과 왕비의 역할. 오늘 그럼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지? 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빨간머리 여왕님 괜찮으신가요?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혹시 백제시대에 빨간머리 왕비님이 계셨겠죠? 빨간머리요? 네. 아... 여기 빨간머리여가지고 네. 아마 사신 분들도 빨간머리는 없었던 걸로 사전조사를 했었을 때
외국의 머리로 물들이는 네. 머리니까 네. 새로운 역사의 해석 같은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왕하고 왕비 이렇게 서 계시면 됩니다. 네. 다들 탁탁탁 나와서 무대에 올라오잖아요. 선생님 같이 올라올 것이죠. 리허설 설명 들었는데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죠? 저 댄스 출신이에요. 이후에 최종 리허설까지 진행했습니다. 와, 진짜 왕비 같아. 이거 두 시간 동안 그래 어떻게 걸어다니네. 그리고 선포식이 시작되었어요. 관람객분들과 포토타임도 가졌어요. 와, 이제야 구경한다. 와, 근데 멋있다. 그니까. 야, 이 미디어 아트 축제가 야외에 있다 보니까 야외 미술관에 온 느낌 드는데? 어, 나도 그렇게 느껴. 안녕하세요. 아, 예.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좀 이쪽으로 오시죠. 아, 선제가 되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관람 되세요. 즐거운 관람 되세요. 오! 이거 봐! 우와. 반딧불이! 하늘에 술을 놓았어. 와, 진짜 오. 예뻐. 여기 9월 29일까지 하니까 꼭 와서 한번 구경하고 가세요. 진짜 예뻐. 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도 뭘 해놨는데. 진짜 웅장하다. 이거는 감히 영상으로 표현이 안 된다. 저희가 담는 부분은 진짜, 극히 일부. 어, 극히 일부입니다. 진짜 만분의 일 정도? 옛 건축물과 현대 기술의 만남, 과거와 현재의 조화가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가족들끼리 와가지고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고. 일단 여기 설치된 조형물들이 너무 예뻐. 아, 인기 많아요, 형님. 아, 네. 네, 찍어요, 찍어요. 안 해보고 부여 자랑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4회 미디어 아트가 지금 오늘 개막식을 했어요. 아, 오늘부터 29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하는데 백지를 많이 배워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여기는 보니까 내 발 아래 은하수가 있는 것 같네. 여기 이쁘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진짜. 형형 색색 계단부터 아름답게 만들어놨네요. 어, 우리 왕자 공주들 같이 사진 한번 찍겠는가? 이리 오시오. 당장 오시오. 하나, 둘, 셋, 체크. 아, 여기가 그 유명한 그 왕가 왕비님의 놀이터 아니겠습니까? 왕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예. 이겨서 좋으시오? 여기 오시면은 네. 저기 보시는 것처럼 해설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구경시켜드리니까 뭐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해설사님 도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게 무료인데 안 본다? 이거는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오셔야 돼. 부여 군민들은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것과 또 이런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트 축제가 아닌가. 자, 이렇게 축제 현장에서 왕과 왕비의 역할로서 일을 해본 소감을 한마디씩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여기 미디어 아트 축제에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눈 둘 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 입었던 옷을 입었잖아요. 굉장히 무겁고 덥고 힘듭니다. 왕과 왕비님 리스펙합니다. 어, 내 생각보다 너무 잘 해놨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거는 지인들한테도 너무 추천해주고 싶어.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하니까 그 시간 내에 오셔가지고 재밌게, 멋있게 좋은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